네, 오늘 전문가들 하락 2명, 보합 3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장 예상을 하면서 에스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K증권의 조윤석 팀장은 하락장 전망을 하면서 DN 오토모티브를 주목하고 있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하락장 남선 알루미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는 보합권장 전망을 하면서 은행주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뷰웍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SK증권의 조윤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코스피가 중국의 발목을 잡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봉쇄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전일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받긴 했습니다만 중화권 증시의 약세가 이 코로나가 이제 좀 대도시로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되면서 미국 시장도 결국에 영향을 좀 받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좀 사실 큰 이슈는 없었던 상황인데요. 중국의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고, 대도시에 대한 봉쇄가 우려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같은 팍스콘의 생산시설이 또 중단되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애플이 지금 내년 매출 자체가 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다시 한번 또 인플레를 좀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좀 만드는 경향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전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철도 파업이 또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들 역시 인플레를 자극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를 좀 보였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전일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의 행방에 따라서 10시 반 이후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또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시장이 또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만들어낸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이 과도한 긴축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발언들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12월 FOMC 전까지는 지속적인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세와 하락세가 좀 반복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 역시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전일 우리나라 시장이 좀 대형주를 위주로 좀 조정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 막판에 매도폭을 다 축소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외도적 현상이 상당히 심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수가 무조건 조정으로만 간다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에는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는 와중에 선물 시장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그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그런 시장에서 중소형주들의 테마성 장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공익예탁금 하락과 거래대금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심심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이 있는 곳에는 수급이 좀 들어오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대형주는 좀 박스권에 좀 몰려있는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주들과 정책주들의 순환매들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연말 좀 중소형 정책주에 대한 흐름들의 매매를 좀 유효해 가져가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차별화 장세를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조윤석 팀장님. 자, 악재가 하나 사라지는 것 같으면 또 악재가 생기고 그러네요. 자, 오늘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어제 연장 상승일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좀 약세로 진행이 될 것 같고 특히 시장이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여러 가지 원인들의 피크아웃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현저하게 좀 부족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연준의 긴축 완화 그런 기대감은 이미 소멸이 된 상태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 제로 코로나에 대한 단계적 완화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봉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현저하게 좀 약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금리단에서도 지금 동결 상태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 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점점 굳어지는 모습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모멘텀이 현저하게 좀 둔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코스피를 PER로 환산해 보면 지금 약 11배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이익단에서는 좀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즈가 좀 줄어 있는 상태, 즉 중소형주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시장은 수익률 게임을 할 확률이 좀 높은 상태이고, 더군다나 FOMC의 회의록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주변 여건이 어느 정도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호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에스토넥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전일부터 좀 계속해서 좀 관심거리 좀 두고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핸드폰과 2차전지 쪽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수소 쪽의 사업까지 좀 확장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좀 섹터가 좀 나눠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블폰과 수소, 그다음 VR 관련주로서 우리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힌지 매출액이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77억을 기록했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년비 324% 성장을 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에스코넥의 모멘텀은 좋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실적은 4분기만 좀 잘 나와준다라면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 11월 달에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이 거래 연속, 3거래 연속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일목균형표 상에서 기준선에 좀 지지를 받고 전일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종가의 상승,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저가 매수는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중소형주로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콘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호실적이 이어지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석 팀장님. 네, 오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즘 사이즈가 작은 거래소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DN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우선 3분기 실적을 잠깐 짚어드리게 되면 매출액 8,500억 정도에 영업이익 1,400억 정도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에 훨씬 초과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매출처는 자동차 사업부와 그리고 예전에 두산에서 인수한 공작기계 사업부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해외 매출이 약 80% 이상 되는 점유율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의 연결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축전지와 방진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방진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에 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성장세는 유지가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공작기계 사업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작기계 사업부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작기계 사업부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지금 현재의 주가는 실적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을 좀 악화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PER 밸류는 약 5배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저평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DN 오토모티브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절대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